안녕하세요, 딩디링입니다. 자, 제가 이 꿈꾸는 을룡이라는 신규 탈것 나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네, 살 생각이 솔직히 좀 없었어요. 근데 또 보니까는 제가 계정이 8월 25일에 끝나요. 8월 27일부터 클래식이잖아요. 그래서 180일 결제는 해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아, 모르겠다. 더 이상 탈 것을 사야 되냐. 이런 고민에 빠진 찰나에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거 주작 아니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아까 밥 먹으면서 메일 확인하다가 선물 받은 게 메일로 오더라고요. 보니까 루디엠님이 보내주셨어요. 아, 루디엠님 감사합니다. 나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 아, 오늘 다른 일 해야지 하고 아침에 여유 있게 차 마시면서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선물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덕분에 또 선물 받은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니까 선물 받은 덕분에 꿈꾸는 을룡에 대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등록 누르면 되나요? 아, 진짜 루디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루디님. 아, 선물 탈 거 선물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한민국 등록. 오케이, 오케이. 접속하면 이제 확인할 수 있대요. 그러면 꿈꾸는 을룡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180일 플러스 꿈꾸는 을룡을 구매하면 88,000원이고 계정값만 내고 탈 것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이번에는 꿈꾸는 을룡만 또 살 수가 있어요. 25,000원에. 그래서 뭐 계정은 상관없고 탈 것만 사실 분들은 25,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지금 이거는 탈 것만 구매하는 건 계속 살 수 있는데 게임 시간 180일이랑 탈 것이랑 같이 사는 거는 여기 보시면 7월 30일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본인의 계정이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이쁜 탈 것도 날탈도 하나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7월 30일까지 고민하셨다가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대하지만 깃털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친구라고 합니다. 실은 라이브 진행하면서 이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봤는데 날갯빛에 은은한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성적이고, 모델링도 여지껏 본 적이 없는 그런 모델링입니다. 물론 탈 것 모양새나 뼈대는 비슷하긴 하나 디자인이 좀 다르죠. 그렇죠? 약간 물갈퀴도 있고, 하여튼 수중 동물과 합성된 그런 나탈 그런 느낌인데. 자, 아무튼 게임에 접속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을 켰고요. 제가 요즘 안토시나 룩북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자 하나 얻었습니다. 요즘 안토 룩에 빠져가지고, 이거 약간 상관없는 얘기지만 보죠. 죽기도 거의 모았어요. 다리만 모으면 돼. 안토시나 룩이 참 이쁩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가실 분들은 주말에 토요일에 밤 9시에 제 방송 보러 오시면은 참가하실 수 있는데, 이제는 조금 자신이 붙어서 제가 파티를 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라이브 놀러 와 주시고요. 자, 접속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집품 중 확인하지 않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뜨죠? 자, 꿈꾸는 을룡이 아주 잘 들어왔어요. 이걸 우클릭한 다음에 포장 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짠! 이쁠 것 같아! 오! 아, 제가 가지고 다니는 3일자의 낫이랑 너무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야, 그죠? 약간 귀가 수중동물 같아. 자, 이게 탈 것 감정 표현. 여타 날탈이랑 좀 비슷한데요. 비룡 계통이랑 똑같아요, 감정 표현에. 네, 지금 날개 보시면 은은하게 움직이는 보호막 같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네, 보호막 같아요. 꼬리 도톰한 건 또 비슷하네. 어? 지나가는데 잔상이 남는데요? 그죠? 오, 약간 구름같이 잔상이 남아요. 야호! 오묘한 아우라 같은 거랄까요? 그런 걸 남기는데? 눈에서도 이글거리는 뭔가가 보이고요.
이거 모델링 너무 대충한 거 아님? 마스크가 티가 나는데. 눈으로 시작한 그 은은한 보호막이 뿔을 덮어서 등을 향해서 꼬리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델링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걸 또 봐야 되죠. 자, 나는 건 달나란에서 나는 걸 좋아해요. 지금 대낮이기 때문에 대낮에 달나란은 상당히 이쁘거든요. 아, 군단 달나란이요. 군단인데 여기서 이제 수라마를 방향으로 조금 날아가면 좀 이쁘던데. 조금만 지나면 색이 변할 겁니다. 많이 칙칙한데요. 아, 이제 변한다. 아, 이제 이뻐졌어요. 아, 이쁘다. 네, 제가 원하는 빛이 이겁니다. 아, 너무 잘 어울리죠. 아, 이거 스샷 각인데 약간 지금 시간대가 어디가 밝지? 아, 여기가 밝은 건가? 아, 오케이. 지금 햇볕이 이쪽에서 비치고 있어요. 이렇게 날면은 참 이쁘죠. 지금 은은한 이 뭐랄까요? 뭉게구름? 구름 같은 거를 내뿜고 있어요. 하늘에서 뿌리는 비행기 구름 같은 느낌인데. 어? 반짝이가? 오, 어디서 반짝반짝 이런 이펙트가 너무 이쁜 거 아닌가요? 우와, 이거 꿈꾸는 울령이라서 이런 게 액션이 있는 건가? 아, 이제 안 보이네요. 수란마를 위에서만 보였나 봐. 정말 이쁩니다. 으아, 진짜 이쁘다. 제가 지금 탈것 한 마리가 늘었기 때문에 총 249마리. 과연 딩디링의 250번째 탈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이벤트를 하나 해야겠어요. 아무튼 선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것일 수도 있으나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자면은 진짜 솔직히 탈 것을 돈 주고 구매하는 거는 순전히 디자인만 보고 결정하는 게 많거든요. 기능적인 거는 다 소용이 없고 자기가 이런 비룡 같은 게 없는데 하얀색에 은은하게 푸른빛이 도는 이런 디자인이 가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25,000원 주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와우를 계속 할 예정이고 앞으로 나올 클래식도 계속 할 예정인데 계정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냥 180일 결제하시고 공짜로 이렇게 한 마리 얻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은 나쁘진 않아요. 그죠? 솔직히 호그로스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호그로스보단 낫지 않나요? 휴젠이 가장 신박했던 탈 것인데 하여튼 호그로스가 제일 별로고 꿈꾸는 은용이 그나마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가지 빛에서 색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제 아제로스, 아, 격전의 아제로스 날탈도 열심히 하다 보면 풀릴 텐데 그때 되면은 나는 것들 위주로 탈 것이 선택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또 어둡고 칙칙한 그런 배경에서 환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필드에서 날아다닐 때는 그런 걸로 또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두칙칙한 필드에서는 이렇게 빛을 발하는 발광하는 탈 것이 매력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르거스에서 빛별인 기갑 전투복처럼 그 어두칙칙한 맵에서 황금색으로 빛이 나니 얼마나 이쁩니까? 제가 50만 골드 주고 샀지만은 절대 돈 아깝지 않은 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공중에서 인사를 드릴게요. 공중에서. 자, 루디님 탈 것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리뷰해서 또 리뷰 요청이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고민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리뷰 요청에 응해드린 것도 너무 기분이 좋고 이쁘게 잘 타고 다니겠습니다.
여러분도 꿈꾸는 을용 7월 30일까지니까 조금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고민해보시고 좋은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라이브에서 뵐게요. 저 요즘 라이브밖에 안 하는데. 자, 토요일 9시, 밤 9시에 유튜브랑 트위치에서 동시 송출하고 있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Bye bye.